김정은은 오늘날 북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도대체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김정은은 원래 이도저도 아닌 인물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아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후계자 유일 관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세자 같은 느낌이에요. 김정일의 경우에는 1974년부터 1994년까지 20년의 기간에 걸쳐서 각종 언론에 출연하며 자신이 북한의 후계자임을 나타냈지만 김정은은 고작 3년밖에 수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후계자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김정은이 집권할 때 상당히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과도기적인 이중권력의 시기였는데요. 2011년 12월 17일에 김정일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 공식적으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시기가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시기였습니다. 왜냐면요, 김정일의 권력체계의 기본 원칙인 선군체제가 유지되고 있었고요. 또 김정일 시기의 주요 인물과 기관의 기득권 세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이들이 김정은에 대한 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이 수령 유일 영도체계 단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으나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암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일의 유운이었죠. 김정은 집권 초기를 유운 통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요, 김정은의 모든 정책이 김정일의 유운에서 나온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운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1년 내에 김정은을 최고 직책에 올리라는 유운이 있어서 기득권 세력은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 내세우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유운이 없었으면 진작에 김정은을 팽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김정일 때 기득권 세력이 너무나도 완고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김정은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김정은의 명령에 죽으라면 죽는 사람들인데 유운이 내려왔으니 따를 수밖에요. 그래서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에 앉혔지만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일단 당시에 김정은이 너무나도 젊기도 했고요, 후계자를 3년밖에 수행을 안 해서 실력 부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게 되죠. 김정은 본인도 김정일만큼 충분히 국정운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알린 겁니다. 그렇다보니 2012년 4월 11일을 기점으로 김정은은 완전한 수령 유일 영도체계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당, 정, 군의 주요 사업과 인사를 관장하면서 권력 장악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중심이 된 게 바로 정당이었어요. 원래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은 국방위원회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김정일의 모든 기득권 세력이 앉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힘을 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보니 김정은은 선군에서 선당으로 조직체계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중앙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체계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김정일 때 기득권 세력들을 조금씩 조금씩 제거하게 됩니다. 김정은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고 김정은에 붙는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정은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조금씩 조금씩 안 보이게 무력화시키고 수청시키고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죠. 물론 기득권 세력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리영호라는 인물이 있어요. 리영호라는 인물은 김정일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꽂아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김정은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김정은이 먼저 선수를 쳐버립니다. 이 사람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시킨 거예요. 왜 해임시켰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김정은이 먼저 정치적 공세를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장성택도 이 시기에 수청시켜버려서 북한 내 김정일 세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때 활약한 인물들을 주요 자리에 앉히면서 권력을 강화시켰죠. 또한 지속적으로 대남, 대외 강경 노선을 추진하면서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선이 바로 핵미사일 능력 증강인데요. 핵미사일 증강 노선 및 대남 강경 노선은 불가피하게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야기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강경책을 실시하는데 인민들의 지지도가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김정은도 김정일 못지않게 엄청난 업적들을 세우고 있고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다 보니까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고 다른 기득권 세력도 김정은을 건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후 김정은이 왕이 되었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았거든요. 일단 김정남의 존재 자체가 김정은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장남입니다. 물론 북한 내에 적이 많긴 했지만 장남이라는 상징 그 자체는 김정은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어요. 또 김정일 세력 제거에 공을 들인 세력이 주요 요직에 앉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눈치도 봐야했죠. 그래서 김정은은 이것을 해버립니다. 일단 이전보다는 권력이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남을 암살함으로써 김정은의 최대 위협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노선을 아예 바꿔버려요.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하고 북한은 자력갱생이라는 노선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선에 맞게 요인들을 중용해야 한다면서 김정일 세력 제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하나둘 자르기 시작해요. 후청도 했고 제거도 했죠. 그래서 김정은 초기의 고위직 인물 중 김영철이 유일하게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이후 오늘날 김정은은 사실상 북한의 왕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가진 시기를 본다면 김정남 암살과 2차 수청이 있었던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김정은이 눈치를 볼만한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무합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것이죠. 이제 김정은은 이러한 발산을 외부로 돌릴 겁니다. 아마 근시일 내에 일어날 사건은 실체 핵실험 같은데 핵미사일 강경 노선을 계속 견제하고 있어서 핵미사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잘했으면 좋겠네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